성장주 쏠림 현상 최근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을 평가를 할 때 버블을 표현을 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PBR이나 PR 가치적인 밴드로 우리가 버블이냐 아니냐를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이 고성장 주들 같은 경우에는 PR 밴드로 따진다면 대부분이 뭐 60배, 80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가치주라고 평가를 했던 이런 종목군들, 그럼 성장주의 반대말이 현 주식시장에서 가치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PR 밴드로 따진다면 약 6배에서 8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제조업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얘기하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IT 종목군들이 아니라 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그런 ICT 기술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언택트 관련주라든지 또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결국 성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실적에 대한 평가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뭐 가치를 매길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런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 적자도 상당히 많은 시장의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트렌드에 대한 변화 과정 자체를 우리가 성장주라고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이 동반되지 않고 오로지 주식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블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한쪽에서는 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변해가는 거고,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꿈을 먹고 사는 것이 또 주식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살지만 하지만 이렇게 꿈을 먹고 사는 주식 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에 대한 버블 우려감은 매바다 있어 왔고,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아니다. 오히려 언택트 사회로 진입을 함에 따라 가지고 이런 성장주에 대한 확산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는 것뿐이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고평가됐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뭐 우리 증시 당분간은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성장주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배경, 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코로나19 때문인지 좀 어떤 의견이신가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에서는 획기적인 뭔가에 대한 전환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변곡이라고 하고, 특히 뭐 우리가 뭔가 이제 역사 속에 뭔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사건이라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것뿐이지, 나중에 100년 뒤에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세상은 아 그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급변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뭐 3년 전, 4년 전에 봤을 때 제약바이오 종목군을 보면서 그때 얘기했던 것이 아 버블이다, 저렇게 거품이 많이 껴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하지만 그런 거품을 걷어내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언택트로 인해 가지고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산업들이 좀 더 빠르게 우리한테 다가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에 대한 부작용이 조금씩 발생하는 단계고,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식으로 변해 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7년 1월 달에 제가 그 타 방송에서 원고를, 그때 잡지 원고를 한 개를 냈었는데, 그때 추천주가 LG화학하고 삼성 SDI였습니다. 근데 그때 1월 달에 그 쓰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방송국에 계셨던 제작부인가요? 그렇죠. 관계자분들. 네. 왜 이런 종목을 하냐고 얘기했었어요. 그 정도로 그때는 이런 전기차 관련주가 상당히 보면 버블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던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 우리한테 안 다가왔었으니까. 하지만 시대는 또 그렇게 바뀌어서 나가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주식시장을 보면서 이것이 버블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봅니다. 결국에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차는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 2차 전지도 어느 순간에 상당한 수요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꿈이 현실로 되는 과정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버블 논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이런 언택트 사회로 진입을 함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라서 시장은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 안에
우리는 과도기적인 상황을 거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과정 안에 있다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성장주만 보이는 이른바 증시 양극화 현상이 현재 또 일어나고는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향후 어떤 흐름을 보일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뭐 물론 지금은 과정이지만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아유 근데 그런 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언택트냐 컨택트냐 꼭 흑백 논리 둘 중에 한 개 골라야 되고 남자냐 여자냐 이게 강조하는 게 좋지 않거든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항상 보면 주식시장이 보다 보면 오늘 네. 방산주도 올랐고 그리고 대북주도 올랐습니다. 제약바이오도 뭐 어느 정도.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시장을 뭔가에 대한 뭐 북한 도발이다 이런 단어로 평가하기는 힘들거든요. 한마디로 양비론적인 부분 뭐 둘 중에 한 개를 골라라는 이런 식에 대한 부분은 좋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2년 전까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그때가 OCI가 다시 한번 60만 갈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정진 앵커님. 그때는 제가 전혀 뭐 주식시장을 안 하고 있을 때라서 아 미안합니다. 네. 괜히 물었습니다. 2년 전이면 제가 뭐 네. 네, 주식은 시작도 안 했을 때죠. 아, 그러셨어요? 네. 그때 이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OCI가 2011년도에 60만 원, 네. 65만 원 할 때 이제 남자 주식이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쭉쭉 빠졌죠. 쭉쭉 빠지면서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12만 원, 11만 원. 12만 원. 네. 근데 그때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OCI가 옛날처럼 60만 원 안 갈 것이다. 앞으로 이 가격대에서 움직이다가 또는 추가적인 하락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포스코가 옛날처럼 엄청나게 화랑을 그리면서 철강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좀 어렵다 네. 봐야 되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철강 수요가 엄청나게 생길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내일 또는 모레 갑작스럽게 이런 뭐랄까 철강이라든지 기계, 금속 업종들이 올라갈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번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대신 일시적인 반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추세거든요. 그러나 이런 종목군들이 2년, 3년 뒤에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런 언택트 관련주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 성장을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대신 조정은 반드시 들어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조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회로 잡아가지고 이런 추세적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주목해야 될 성장주가 또 궁금하거든요. 물론 뭐 대표적인 성장주도 네. 네이버 카카오 계속돼서 언급되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래도 좀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주목해야 될 성장주와 함께 전략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그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15대 품목에 대한 수출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요. 네. 여기 한번 화면 보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무선 통신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에 수출 회복이나 또는 성장에 대한 예상 시기가 대부분 다 앞쪽에 몰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안에서도 선두권력에 있는 애들이죠.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또는 2차 전지, 반도체, 컴퓨터, IT죠. 그러면 이 무선 통신, IM 분야, 결국 스마트폰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는 회복세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애들이 석유화, 섬유, 석유 제품, 일반 기계, 철강 제품 이런 것들은 회복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옛날만큼의 그런 화랑이 되기는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전쟁 나지 않는 한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고 보죠. 그러면 지금 이런 쪽에 대해서에 대한 회복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주도주를 찾을 때는 여기 앞에서 선두권력에 달려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TV로 시청을 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내 포트에 헬스나 바이오 기업 또는 2차 전지, 반도체, 컴퓨터 그리고 무선 통신 분야에 대한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네. 네, 저는 하나는 있죠. 안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앞으로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여기에 대한 분야를 안 들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시장은 이런 종목군 위주로 올랐는데 내가 그걸 안 들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이 반등 넣으면 배가 아프죠. 왜냐? 이 종목군들만 오르니까요. 지금이라도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앞으로는 세상은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코로나는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만큼의 그런 기초산업군에 대한 종목군들이 엄청난 화랑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통해가지고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함께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 성장주 쏠림 가속화에 대한 좀 슬기로운 대응 전략과 함께 좀 주목해야 될 성장주까지 좀 만나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또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지난주에 네. 우리가 엑스텐 종목들 또 관심 종목들 짚어주셨는데 어떤 흐름 이어가는지 먼저 확인부터 하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지난 시간 했던 종목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나이백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나이백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상당한 이슈가 되면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13.9%에 대한 수익을 크게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했던 종목이 녹십자 랩셀입니다. 철자가 좀 잘못됐는데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도 15.5%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또 3주 전부터 이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린 종목만 약 7개 정도 됩니다. 그 종목군들만 보셨더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좋은 성과를 보였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이럴 때 또 개별주가 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런 개별주 일주일 동안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